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래 하늘과 땅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왔다. 하늘에서의 전쟁은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게서 우주의 패권을 빼앗으려는 배신자 루시퍼와의 전쟁이었고, 땅에서의 전쟁은 불순종으로 멸망당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 계획을 무산시켜 인간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서 빼앗아 멸망시키려는 사악한 사탄과의 전쟁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전쟁 중 가장 극적인 전쟁은 사탄의 상징인 애굽의 바로왕과 하나님의 종 모세와의 싸움이었다. 장차 인류를 구속할 구세주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오리라는 것을 알았던 사탄 마귀는 애굽 바로왕을 통해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역을 대행할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회방하여 끊어버리려 하였으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고 패망한 치욕의 땅이 바로 애굽 이집트인 것이다. 기원전 2800년경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자리한 바벨론에 니무르시란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들짐승들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때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그들을 보호했다.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한 몸에 받게 된 니무르스는 마음이 교만해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선동하여 바벨탑을 쌓게 하였다. 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탑을 하늘높이 쌓읍시다.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니무롯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어졌다.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니므롯의 시체를 조각내어 바벨론의 각 부족들에게 보내었는데 사람들은 니므롯의 일부가 묻힌 곳을 거룩한 장소로 신성시했다. 그녀는 또 자신이 낳은 아들이 니므롯의 환생이라고 주장했다. 내 아들 담무스는 태양신이신 니므롯이 환생한 것입니다. 담무스를 믿고 따르는 자는 곧 니므롯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담무스를 대신하여 바벨론을 다스린 세미라미스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섬기게 했다.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기념비들이 바벨론 곳곳에 세워지고 태양신을 상징하는 각종 형상들이 세워졌다. 세미라미스의 계략에 의해 만들어진 태양신 숭배와 모자 숭배 사상이 바벨론의 종교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바벨론에서 기원한 우상 숭배는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을 때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를 함께 가져갔기 때문이다. 결국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는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뿌리 깊게 흡수되어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불려졌다. 태양신인 니므롯은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로, 로마에서는 솔, 이집트에서는 라 혹은 호러스, 그리스에서는 아폴론으로 불려졌다. 모자 숭배의 시초가 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는 이시스와 호러스, 비너스와 디오니수스, 다이아나와 아티스, 아스타롯과 담무스로 각각 불려졌다. 이 밖에도 아이를 안고 있는 여신의 형상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앙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자 숭배는 바벨론 시대에서만 환영받던 특정 시대의 산물이었을까? 놀랍게도 바벨론의 모자 숭배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로마 바티칸, 이곳에서 모자 숭배 사상이 그대로 전승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탈리아 로마의 남동쪽에 위치한 성 베드로 성당. 긴 행렬을 이루며 성당 이곳저곳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스 중에 하나는 베드로 청동상이다. 베드로의 발을 만지면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 때문에 실제로 동상의 발등은 심하게 닳아져 있다. 한 해 평균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무덤이 성당 중앙의 대제단 아래에 안치되어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맹목적인 믿음으로 제단 앞에서 복을 구하고 있다. 또한 죽은 성인들을 기리고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도움을 성인들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모든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성 요셉님. 위험했던 아기 예수님을 헤로데의 손에서 구하셨듯이 저희도 욕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온갖 오류와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소서. 놀랍게도 성인 숭배 역시 바벨론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바벨론 종교는 5,000명의 남신들과 여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발전되어 갔다. 매달 그리고 그 달의 매일에 어느 특정된 신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 이 문제를 위한 신이 있고 각기 다른 직업들을 위하여 또 한 신이 있고 이것을 위한 신, 또 다른 것을 위한 신이 있다. 고대 바벨론에서는 개개인의 문제와 직업별로 신들의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어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대로 조건에 맞는 신들을 숭배하였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 역시 개개인의 문제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인들을 정해놓고 그 성인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질병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에 맞는 담당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성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 마리아 숭배를 통해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의지하는 어린아기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성인 숭배 역시 예수님을 죽은 성인들보다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성인 숭배는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임을 경고하고 있다. 교회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을 없애버리면서까지 성인 숭배를 행하고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세우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